안녕하십니까. 중의적 기자과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 중에 입이 큰 게 있어요. 입이 엄청 큽니다. 물통벙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이게 물통벙이를 뭐라고 말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귀입니까? 아구입니까? 아귀라는 것 같습니다. 아귀. 아귀, 아귀가 맞나요? 네. 네. 아귀는,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를 때는 아구라고 불렀거든요. 어떡하나 좋습니다. 이게 매운탕으로도 좋고 그 찜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서 이따 저녁 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부탁한 물에 합니다. 참. 예. 종이 접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아귀는 굉장히 그 입이 큰 물고기고 재미난 것은 형태적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아귀가 물고기,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네.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질이요? 네. 네. 물고기가 물고기를 낚시를 합니다. 해서 잘 먹습니다. 그래요? 모르시죠? 네. 어떻게 하느냐면, 그 머리 위쪽에 촉수가 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흔들면, 네. 그걸 보고 다른 작은 물고기가 그걸 이제 어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알고, 달려붙었다가 갑자기 큰 입으로 탁 삼키는 겁니다. 아, 그 먹이를 유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낚시자듯이. 아, 오늘 그게 포인트입니까? 네, 이 작품의 포인트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촉수 그리고 큰 입입니다. 네. 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린치 베이스부터 시작하니까 방석 접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각형 접고. 등색이 있고 눈 네. 눈알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색은 좀 어쩌 강한색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색이 위로 놓을 겁니다. 그럼 그냥 등색을 위로. 네. 저는 등색을 노란색으로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노란 아귀입니다. 네. 자, 이제 우선 방석 접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도 굽고 X선으로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어서 반대로. 방석 접기를 하기 위한 기본 선을 내는 겁니다. 저는 내려접고 선생님은 올려접잖아요. 네. 저는 올려접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키가 작다 보니까 아~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제가 키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혀 근거 그런 없는 거는 제가. 아니지만. 브린치 베이스 네. 방석 접기를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모아서 맨 네 군데 꼭점을 가운데에 모아 접는 걸 방석 접기라고 하죠. 네. 네 군데 모두 그 토끼귀 접기 래빗 이어 폴드를 할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물고기 접기 한쪽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펼치고 다시 접고 반대편 접고 펼친 다음에 접혀 있는 선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접으시면 눕혀주면은 작은 사각형 눕히면은 이것이 네, 물고기 접기 기본형의 그 방식이죠. 네. 네 군데 모두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내고 펼치고 다시 반대편도 이렇게 선을 내고 펼치고 두 군데를 접힌 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고 눕혀주면 됩니다. 나머지 또 마찬가지로 할게요. 자, 접고, 붙이고,
이거는 참 이게 단속적 기술을 많이 이용하네요.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됐죠?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펼치고 펼쳐서 접힌 선을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접힌 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졌고 눕혀주면은 네 군데가 모두 됐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됐죠. 하나의 틀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싹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얘는 뭐 어떤 한 방향으로?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이 나왔죠. 네. 얘를 다시 물고기 접기로 할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의 정사각형을 물고기 접기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접고 펼치고 다시 접고 펼치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얘는 걸적거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가지가 나왔죠?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접었다 펼치고 놓고 두 개를 살짝 모아서 이렇게 눕히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얘를 딱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모아서 줄 거예요. 물고기 덮개예요, 기본적으로. 네. 물고기 덮개. 여기 지금 잡혀있는 선이 하나 선이 하나 있죠? 네, 그죠? 네. 얘가 쭉 이 선과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네. 접었죠? 접었죠? 자, 이제 뒤집을게요. 이렇게 뒤집을게요. 네. 뒤집었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 잡혀있는데, 네. 중심선에 맞춰서 요 부분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요 끝에 부분을, 사선? 예, 사선에, 이 부분 두꺼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얇은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보세요. 됐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히는 데까지 충분히 접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접었던 걸 펼치고 접힌 선까지 맞춰서 네. 이렇게 접어서 끝까지 가지 않고 요 손과 요 손이 나란하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접었어요. 아,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하게 끈 거예요. 그래요? 접은 선과 이 중심선과 이 선이 나란하도록 와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도 마찬가지로 펼치고 접은선 그대로 놓고 나란하겠죠? 대칭이 되겠죠? 어느 정도 각도를 잡아줬는데 따라가지고 네. 이거의 길이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뒤로 넣을 건데 얘를 다시 펼쳐 놓고 네. 지금 접혔던 선들을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얘를 이렇게 놓고 접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줄 겁니다. 되셨나요? 네. 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큰 삼각형 있죠? 얘를 쭉 가다 보면 밑에 부분이 막힌 데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죠? 내려놓습니다. 네, 내려놓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올려줘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아, 얘가 지금 은근히 느끼는 적인데 얘가 안테나 같은 그 그렇죠. 낚시... 예, 낚시가 되겠죠? 예. 아, 낚시가 그렇습니까? 되겠죠? 예. 자, 접고 다 펼치고 다시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춰서 이 빗선이 딱 닿도록 이렇게 접을 겁니다.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딱 세워주세요. 네. 접고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쳐서 딱 이렇게 세울 겁니다. 네. 되셨죠? 네. 근데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네. 네. 색깔도 안 나와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펼쳐서 네. 펼치고 한 번 더 펼치면 색깔이 나오죠. 지금 여기 그쵸, 색깔이. 그렇죠. 아직 끝에 부분은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끝에 부분은 색깔이 달라지게끔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예. 까서 드셨습니까? 예, 까서 드시고. 한 1cm 정도 뒤로. 아니, 아주 조금만 주세요. 0점. 예. 아주 조금만. 이렇게. 그 정도? 예, 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이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싱크 폴드를 해줘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 이 부분까지 가서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네.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접었다 펼치고 네. 펼치고 네. 다시 반대로 놓고 똑같은 선 나은 선을 다시 한 번 더 접었다 펼치고 자 한번 더 눌러볼게요. 펼치고 반대로도 접었다 반쯤 접었다 펼치고 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보세요. 폭만 줄여주는 거예요. 네. 되셨죠? 세워주세요. 네. 지금 접은 부분을 네. 싱크폴드 가지고 접은 선을 그대로 이렇게 바깥선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대로 접힌 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새로운 선 만들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아지네요. 예, 모아지죠? 네. 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네. 싱크폴드, 오픈싱크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열려있는 함몰 덮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폭이. 네. 아까는 이만큼 됐었었는데, 여기까지 왔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많이 왔어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나와있죠? 네. 얘를 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리고 얘도 옆으로 하고 다시 뒤 똑같이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어, 가운데 끼워볼게요. 예, 끼우는 식으로 좀 더 잡혀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는데 네. 어느 정도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쯤 나오게끔 접는데 이 선과 지금 이 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놔주세요. 네. 좀. 마찬가지 얘도 비스듬히 접는데 얘와 이 선이 나란하게끔 이렇게 세워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끝부분을 조금만 더 요만큼 접어줄 겁니다. 끝부분을 요만큼 접어주고 아, 직각으로 접어야 되니까? 네, 접어주고 눈이 좀 작아졌다 크고 작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조금만 올려도 네, 올려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접었죠? 아, 눈이 좀 다시 조정을 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네. 이렇게 펼쳐 눌러 접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눈을 만드는 거군요. 네. 여기를 네. 펼쳐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눈 알 그건 색깔이 반전돼서 눈 알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아, 예. 저는 빨간 눈을 가진 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보면은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덜렁거리잖아요. 덜렁거리죠, 그죠? 네. 덜렁거리니까 얘를 여기 지금 낚시 있죠, 낚시 이거. 네. 낚시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를 얘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아, 안쪽도요? 이 낚싯대에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닫아버릴 겁니다. 이렇게 닫아버릴 겁니다. 여기. 네. 그렇죠. 네, 구겨 넣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눈을 잘 보세요. 눈을 쭉 얘를 여기를 끄집을 잡고 이렇게 끌어다닐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그럼 눈이 몸 위로 올라오겠죠. 얼굴 위로. 자, 얘에 핀셋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여기를 끝을 붙잡고 충분히 올리고 얘를 충분히 이렇게 끌어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셔도 돼요. 예, 접는 방법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예, 그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라인보다 좀 위로 올려서 끌어올리라는 말씀이시죠? 네. 끌어올려주세요. 얘를 네. 반을 접을 겁니다. 반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접었죠? 네. 아까 우리 접은 것 중에 여기 각진 부분 있죠? 이게 여기 각진 부분. 여기요? 각종 여기 여기. 네. 이게 직각으로면서 이게 각진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 여기. 이렇게 접을 때 거기까지 깊숙이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자, 접고 안쪽으로 접기 인사이드 리버스 폴딩 하고 됐죠? 이 각도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만 비스듬히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바싹 올려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다시 안쪽으로. 윗자로 예. 세웁니까? 한번, 아, 윗자로 세울 수도 있고 충분히 올려주세요. 충분히 올려요? 네, 충분히 올려주세요. 바투? 네, 바투 올려주세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안쪽을 네. 이렇게 붙잡아서 네. 눌러서 네.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덮어줄 아, 겁니다. 쉬워 접게요. 네. 쉬워 접게 할 겁니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네, 볼게요. 밑에 부분. 여기 뭐 하나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있죠? 네. 양옆에 두 개. 네. 그죠?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자,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예, 예. 그 밑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얘를, 이 큰 거 얘를, 가운데 부분 빨간, 색깔 반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구겨진 거 그냥 피입니까? 그럼요. 예. 그 다음에 네. 얘를 충분히, 얘, 이 모서리와 모서리를 충분히 넣어서 이런 식으로 펼쳐져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끝과 이 끝이 대각선이 되게끔 평평하게, 평평하게 펼쳐 눌러넣기예요. 근데 완벽한 사각형이 아닐 그쵸, 겁니다. 당연히 약간 찌그러진 사각형이 나오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부분 손가락을 넣고 펼쳐 눌러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접어줄 겁니다. 그냥 접어 여기면은 그냥 다시 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자, 그다음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열어볼까? 네, 열어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세모난 거 한쪽과 네. 가운데 네모 마른 목걸 하나 또 여기 세모 하나 있죠, 그죠? 네. 그럼 맨 위쪽에 얼굴 쪽에 앞쪽에 있는 세모를 세모 선만 네.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고 얘를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하고 똑같이? 예. 그러면은, 아니요, 라인이 똑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약간 기울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똑같이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예, 그렇죠. 예. 얘가, 얘를 먼저 접어주고, 잡아 당겨서 여기까지 모서리까지 쭉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바꾸니까 바꾸 접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접기. 아,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선에 맞춰서 사이즈가 안으로 들어가네요. 얘도 이렇게 접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시 어떻게 나오나? 얘가 입인가요? 만약에 접기 어려우시면 이 꼬리 부분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중간에 있는데. 어려우시면 필요 넣고 살게요. 좀 편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못 들으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낮죠 이제. 그건 이제 꼬리도 접었고 자, 꼬리 그 다음 접었고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얘와 얘를 입이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두 개를 등선을 살려주시면 네. 이렇게 접어보세요. 얘를 편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두 개를 붙잡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서로 그대로 끼워주시는 거예요. 밑에 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걸 네. 접었군요. 네.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딱 들어가죠? 네. 딱 들어가고 잡힐 거예요. 아, 됐습니다. 그다음에 날개를 조금 접어서 네. 형상화 해주고 얘는 너무 두꺼웠고 하니까 아, 얘를, 이 앞부분 여기서 끝입니까? 네, 앞부분 이걸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삼각형 입에 큰 입이 나왔죠? 네. 큰 입이 나왔고 약간 둥글려주시고 이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눈 돼 있고 얘만 좀 더 얇게 반으로 이렇게 더 접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휘어줄 거예요.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더 휘어줍니다. 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조그만 물고기지 와서 조그만 물고기가 까불라고 해서 요기 얘를 까불다가 죽는군요. 얘를 얘가 먹인 줄 알고 까불다가 네. 얘가 탁 먹어치는 거죠. 네.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아구찜의 먹기만 했지. 아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하면서 각 동물들의 형태적 특징도 좀 알아보시고 네. 또 그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적인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네. 그런 재미죠 뭐. 또 하나 적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아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귀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